조금 수납력 좋으면서도 뭔가 인스타 느낌 좀 낭낭하게 나는 그런 데일리백 찾으셨어요? 제가 오늘 20만원대 이하로 진짜 예쁘고 수납력도 좋은 퀄리티도 좋은 싼 느낌 안 나는 그런 백들로 쫙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밤비걸과 함께 인스타 느낌 낭낭한 데일리백 한번 같이 구경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백들은요, 2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있는데요. 딱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가볍게 구매해서 들고 다니기 좋으면서도 진짜 싼 느낌 나는 거 저 진짜 너무 싫어요. 저도 이제 앞자리가 3으로 바뀌고 나니까 아무리 저렴한 가방을 들어도 저렴한 티는 안 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방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이 가방인데요. 이 가방 진짜 예쁘죠? 이 가방은 조이 그라이슨의 트위드 느낌의 요런 에코백이에요. 요 백이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게요. 일단 컬러가 여름에 들었다는 게 너무 좋고 지금 날씨부터 딱 한여름까지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닐 컬러 매치에다가 트위드 느낌이어서 보시면 소재가 전혀 싼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거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저 5만원대예요, 5만원대. 아, 물론 정가는 조금 더 비싼데 약간 할인받고 모아보면 5만원대에 살 수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지인들한테 DM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거 뭐냐고, 이거 어디 브랜드 거냐고. 조이 그라이슨 겁니다. 보통 이런 에코백들이 참 뭐 저렴한 것도 많고 요즘 트위드 소재 느낌으로 많이 내오는데 트위드 소재라고 해가지고 제가 에코백을 사보면 진짜 싼 티가 나가지고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일단 소재가 굉장히 톡톡해요. 그리고 안에가 사실 요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신발 주머니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책도 들어가요.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방에 책이 들어가냐잖아요. 책 쏙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어때요? 책 밖에 삐져나와요? 아니에요. 그냥 완전 쏙 들어가요. 안 보여, 안 보여. 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괜찮아서 전 여기다가 운동복도 넣고 책도 넣고 텀블러도 넣고 다 넣고 다녀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안에 이렇게 지퍼 포켓이 따로 있고 여기 안에 보시면 소재가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안에 약간 발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 소재는 요렇게 약간 린넨 트위드 느낌 요런 느낌이라면 안쪽은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물 같은 걸 엎어도 전혀 지장이 없고 밖에서 뭐 비 맞아도 안에까지 다 스며들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긴 스트랩도 있으니까 긴 스트랩으로 매주면은 그것도 진짜 느낌 있고 예쁘더라고요. 전 요즘 이 가방을 진짜 진짜 잘 들고 다녀요. 진짜 휘뚜루마뚜루 데일리백. 아, 밑에 판도 있어요. 딱딱하게 판 받쳐주는 것도 있어서 쉐입도 굉장히 예쁘게 유지가 됩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초강추. 정말 일단 사고 나서 배송 받고 얘기하자. 나랑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 알았죠? 근데 아, 내가 저번 때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백팩 영상 제가 찍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은 그냥 봐주자. 그 영상은 꼭 봐야 돼. 그리고 통장 준비하고 카드 준비하고 봐야 돼. 진짜 너무 예쁘니까. 백팩 영상은 그냥 대충 봐도 되는데 이번 영상은 진짜 눈 크게 집중하고 봐야 된다고. 신용카드 준비하고 통장 준비하고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나 좀 걱정돼. 우리 밤순이들 오늘 통장 많이 털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이 가방을 진짜 너무 소개하고 싶었어요. 내가 똑같은 걸 두 개를 샀다는 건, 두 컬러를 샀다는 건 뭐다? 찐이다.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으로 두 컬러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왜 샀을까? 왜 샀을까? 예쁘니까 샀겠죠. 지금 착용샷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그냥 정말 인스타 느낌이에요. 그냥 뭐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입어. 그냥 청바지 티셔츠를 입든 슬랙스에 셔츠를 입든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입고 요거 탁 걸쳐주잖아요? 왜 이렇게 엣지 있어 진짜? 근데 제가 요런 디자인 백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밖에서도 많이 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많이 보고. 근데 이 가방을 굳이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방이 지금 6만원대거든요. 6만원대인데 제가 왜 이렇게 극찬을 하냐면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이어서 다른 이런 똑같은 디자인 쉐입으로 2만원대 3만원대 많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 근데 이건 달라요. 달라.
똑같은 거 비교하자. 여기 안에 좋은 게 또 뭐냐면 안에도 약간 이렇게 스웨이드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 파우치도 좋아요. 이 파우치도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크기도 되게 넉넉한데 안에 열어보면 또 이게 포켓들이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납 공간도 진짜 좋고 그 다음 이 안에 이렇게 지퍼 포켓도 또 따로 달려있어요. 지퍼가 달려있는 포켓이 있어서 저는 지금 여기 안에 생리대를 넣어놨거든요. 그냥 뭐 생리대나 휴지나 뭐 여러가지 화장품들 넣고 다니기에도 파우치도 주고 다 주니까 너무 좋고 여기 옆에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사이즈 조절하는 것도 나는 이게 디테일이라고 생각해. 이거 없으면 얘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근데 얘를 쫙 내려주면 이렇게 내려주면 얘가 이렇게 딱 고정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었을 때 들뜸이 없어요. 들뜸이 얘 이게 자석 스냅 버튼이 있으니까 자석 스냅 버튼을 딱 채워주면은 이렇게 쉐입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샷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도 좀 보여드리면은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나는 이 컬러도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해. 요런 컬러 자체는 사실 지금 이거 사놓으면 가을까지 무조건 드는 거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죠? 알아. 근데 아니야. 네, 보여줄게. 여기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봐 아이패드 들고 왔어요. 이거 10.5인치짜리거든요? 넣어볼게요. 이거 신기하다 진짜. 여기에 어떻게 아이패드가 쏙 들어가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가방을 진짜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일단 뭐 책 같은 거 넣을 때도 큰 책만 아니면 들고 가고 아이패드 넣고 다니기 딱 좋으니까 아니 우리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 뭐 업무 수첩이나 그냥 패드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필통 하나 딱 들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좋은 거죠. 거기다가 생각보다 휘뚜루마뚜루 잘 들어가서 저는 물통도 넣고 다니고 운동복도 넣고 다니고 안에가 생각보다 열면은 되게 딥하고 엄청 넓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요 가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면요. 요런 브라운 백들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코디한 것처럼 베이지한 옷들에도 정말 베이직하게 잘 어울리지만 요 브라운의 찰떡인 컬러는 바로 파란색이 진짜 잘 어울립니다. 스카이블루 컬러의 셔츠, 블라우스, 자켓들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 브라운 컬러예요. 여러분들이 브라운색 스커트 있으세요? 자켓 있으세요? 고급스럽게 매치하고 싶으세요? 옛날부터 남성복에서 믹스 매치할 때 되게 예쁘다고 유행했던 컬러가 바로 브라운이랑 블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코디하셔도 옷을 코디하셔도 어떤 걸 코디하셔도 브라운 컬러 아이템들은 블루랑 매치시키면 진짜 예뻐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요런 쉐입 가방 꼭 이거 안 사도 돼요. 뭐 괜찮아. 근데 봐야 될 게 있어. 봐야 될 걸 내가 몇 가지 짚어줄게요. 일단은 마감 스티치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스티치들이 촤라라락 하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박혀있고 여기도 촤라락 박혀있는데 요런 끝부분이 막 보풀이 일어나서 뜰 것 같은지 그리고 요렇게 스트랩을 마감시켜주는 요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봐라 이렇게 얘기할 게 요 밑에예요. 밑에 바닥 쉐입이에요. 이게 저렴한 2만원짜리 3만원짜리들 이렇게 라운드백을 사면 여기가 다 울어있어. 뭔지 알아요? 여기가 막 이게 다 울어가지고 여기도 다 막 울고 여기가 막 이렇게 쉐입이 무너져요.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런 거 사면은 밖에 들고 다니면 진짜 저렴한 티나. 그러지 말고 그거 3만원 주고 살 바에는 난 요거 6만원 주고 산다. 나는 그게 낫다고 봐. 이게 현명한 소비지. 이거 진짜 오래 들 것 같아요. 이거 뭐 무슨 유행 타는 디자인도 아니잖아. 사실 이 가방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짜 앞에 그 파란색 에코백 토트백이랑 요거랑 요거는 진짜 제발 사줘요. 알았죠? 나 이거 진짜 품절돼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하튼 오늘은 한 10만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영상 봐요. 그 다음은 요 가방인데요. 이 가방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가방 뭐냐고 진짜 많이 물어봤잖아요. 진짜 요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잘 사긴 했어. 왜냐면 얘가 가격이 22,000원인가? 2만원대 초반이에요. 근데 여기 스티치 보세요. 이런 스티치들이 진짜 고급지게 잘 되어 있고 요거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아 그냥 정말 딱 인스타에서 많이 본 그런 디자인? 느낌?
여기 딱 보시면 이런 버클들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길이 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버클 디자인 하나하나까지도 사실 되게 저렴한 티가 많이 안 나는 거기다가 요거 이렇게 딱 열면 와 여기 안에 이런 파우치들까지 들어있어서 그리고 안에 지퍼 포켓이나 그냥 내부 포켓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이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딱 들었을 때 일단 뭐를 넣으면 파우치나 뭔가를 이렇게 넣으면 지금 딱 요 아이패드 사이즈랑 딱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조그만한 미니백 사이즈도 아니어서 지금 들고 있는 셔츠를 한번 봐보세요. 슬랙스에 딱 들었을 때 너무 엣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끈 조절을 해서 완전 타이트하게 들면 토트백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숄더백 느낌으로 연출해봤는데 이게 저는 딱 지금 계절에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때탈 것 같은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사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지금부터 초가을까지 딱 스타일이 이 브라운 컬러가 딱 들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지금 들고 있는 느낌 그대로 연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요거 2만원 주고 사놓고 아 이거 진짜 2만원대 가방 중에 진짜 괜찮았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가 좀 가방 살 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가방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이 2만원대 가방이에요. 요 가방도 인터넷에서 진짜 많이 팔리고 상품평도 진짜 많아요. 평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런 가방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가방을 추천하지 않냐면 일단 끈이 너무 뻑뻑해. 뭐 이렇게 여닫을 때 끈이 너무 뻑뻑해서 오픈과 클로징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뭐 자석 버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다 그렇다 쳐. 괜찮아. 근데 이렇게 만졌을 때 가죽이 너무 뻣뻣하고 부드럽지 않고 쉐입이 이렇게 무너질 때 이 무너지는 느낌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뻑뻑하게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가방은 딱 들고 다니면은요 뭐야? 이거 가죽이 아니네 라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당연히 얘 소가죽 아니죠. 이 가격에 어떻게 소가죽을 만들어. 말도 안 되는 건데 디자인만 보고 사야지 라고 해도 이런 건 오래 못 들고 다녀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 좋아 보여도 만지면 너무 뻣뻣해가지고 쉐입이 안 잡혀. 그냥 이렇게 뭔가 내추럴한 쉐입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뻑뻑한 가방들을 아무리 저렴하고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촬영용으로 잠깐 소품용으로는 사도 데일리로는 안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런 소가죽 느낌을 추천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무너져도 쉐입이 생각보다 되게 부들부들하게 부들부들한 마무리가 느껴져요. 이게 이렇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이 가방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요 디자인 가방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켓 있고 여기 안에 진짜 막 광활하게 펼쳐져 있죠. 아무거나 때려넣기 참 좋은 요 데일리백인데요. 제가 요 디자인의 데일리백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이 디자인으로 보통 요 소재로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느낌 보세요. 일단 여기 지금 이렇게 구겨진 느낌 보세요. 이거 내가 펴도 다시 이렇게 구겨진다. 근데 얘는 소가죽이거든요. 소가죽의 쉐입은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죽이 무너질 때 구겨지듯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샤르르르 처지듯이 무너지는 게 되게 좋은 가죽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좋은 가죽이고 여기다가는 조금 더 돈을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잘 샀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소재 자체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가죽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느껴지시죠?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고요. 소가죽이다 보니까 조금 더 봤을 때 고급스럽고 비싼 가방을 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브랜드 가방이 아닌데도 이런 느낌? 그리고 체인 같은 경우에도 완전 옐로우 골드라서 생각보다 상큼하고 이쪽 안쪽에도 딱 보면은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어서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파우치도 뭐 다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진짜 넓어요. 그래서 정말 뭐 책? 책은 당연히 들어가고 책은 15권도 들어가요. 진짜 넓고 깊어서 아무거나 다 넣기 좋고 저는 얘는 학원 다닐 때 정말 많이 들고 사실 뭐 너무 예쁘니까 이 가방 꼭 사세요 이런 건 아닌데
데일리백으로 휘뚜루 막뚜루 들기 좋으면서도 너무 저렴한 티는 안 났으면 좋겠으면서도 너무 비싸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일할 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녀요. 어쩔 수 없어요. 요가방 사시는 거 어때요? 저는 요거 스트랩도 이렇게 두 개예요. 와이드 스트랩이랑 이렇게 숄더 스트랩이랑 다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도 진짜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가방은 요 가방이에요. 크론의 가방인데요. 요 크론 토트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시한 지는 조금 되었어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조마조마 품절일까봐 공식 몰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품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는 분이 임자일 것 같아요. 요 크론 토트백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40몇만원이었는데 지금 20몇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품은요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저번에 댓글에서 그런 댓글을 봤어요. 언니 체인백 중에 예쁜 것 좀 추천해 주실 수 없나요? 너무 비싼 것 말고요. 아 나 그니즈 뭔지 알아요. 체인백 하면 뭐 샤넬, 디올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 사실 매번 체인백을 그런 걸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데일리로 들고 다닐 땐 조금 적당한 가격에 체인백이 필요한데 예쁜 체인백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체인백은 무조건 비싼 브랜드들 것만 들고 다녔었는데 요 크론의 요 백은 제가 참 평소에 많이 들고 다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일단 요 체인이 실버 컬러인 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여름에 골드 체인을 들고 다니면 약간 더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또 뭐 쿨톤, 웜톤 가리지 않고 좀 어울리는 게 요 실버 체인이거든요. 때가 진짜 많이 안 타요. 얘가 무슨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에다가 여기 제가 수납 공간이 좋다고 했죠. 오늘 소개해드린 그 백들이 여기 안에 열면은 진짜 커다래요. 생각보다 엄청 넓고 이게 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살짝 와이드한 느낌이어서 이렇게 들었을 때 뭐 넣고 다니기 진짜 좋아요. 뭐 진짜 난 핸드폰만 들어가는 미니백, 체인백보다는 그래도 파우치도 넣고 싶고요. 옷도 넣고 싶고요. 이것도 저것도 이거예요. 이 체인백 드시면 돼요. 그리고 딱 여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토트로 들어서 너무 예쁘고 스트랩으로 해가지고 숄더로 크로스로 했을 때도 너무 예쁘고 저는 지금 원피스에도 이렇게 코디를 해봤지만 청바지 룩에도 진짜 잘 어울려요. 저는 솔직히 원피스보다도 청바지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여름에는 블랙 컬러의 백들은 잘 안 들게 돼요. 좀 더워 보이니까. 다가오는 여름엔 이런 화이트 컬러로 이런 체인백으로 한번 내보시면은 코디가 생각보다 시원해지고 고급스러워질 거예요. 쿨온 제품이야. 좋은 거 뭐 말해 뭐해요. 진짜 뭐 그냥 뭐 나 이거 뭐 돈 받은 거 아니야. 난 이 오늘 영상에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절 없어. 돈 받은 게 없는데 진짜 좋아서 추천을 드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고급스럽게 데일리로 들기 정말 좋은 백입니다. 아 그리고 요 뒤에도 여기에도 포켓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여기다 카드지갑 같은 거 쏙 넣어서 다니기 진짜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백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벌써 마지막 백이라니 너무 아쉬워. 그쵸? 일단 지금 찜해둔 것들 있을 거예요. 잠깐 영상 멈추고 나갔다 와서 사고 들어와도 돼. 그 정도야.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하면 진짜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아 심지어 나도 내 친구한테 야 이거 사라 라고 보내기 전에 이미 밤순이 분들이 너무 많이 사셨어.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 제가 지금 마지막 백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오르바이스텔라라는 브랜드의 백입니다. 너무 귀엽죠? 약간 여기 이렇게 3웨이로 컬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요 아코디언 스타일의 요 같이 이렇게 리본이 있는 것도 저는 지금 이 블라우스에 청바지에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 백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스트랩이 또 있어요. 이렇게 긴 스트랩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취향 따라 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안에가 수납이 이렇게 3단으로 나눠져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 뭐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냥 뭐 지갑, 차키, 파우치 뭐 다 들어가더라고. 그게 제가 좋아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대도 뭐 10만원 초반대로 되게 고급스럽게 예쁘고 저는 요 스트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은 러블리하면서도 엣지 있고
뭔가 컬러웨이가 요런 요 약간 그레이빛 또는 남색이어서 너무 칙칙하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르바이 스텔라는 약간 동물 친화적인 브랜드여서 구매하면 이제 구매액만큼 이렇게 뭐 유기견들을 후원한댔나? 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좀 있었어요. 이쁘잖아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이쁘잖아. 잘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럼 사는 거지. 굳이 단점을 꼽자면 얘랑 얘랑 같이 연결이 안 돼. 얘를 하면 얘를 빼야 되고 얘를 하면 얘를 빼야 돼. 그게 단점인데요. 그것만 보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요 가방 지금 요 룩에 너무 잘 어울려서 완전 추천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인스타 느낌 낭낭 수납국간 낭낭한 데일리백 7개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떤 제품이 제일 여러분들 우리 밤순이 마음에 쏙 들었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아 난 솔직히 여러분들 예산이 어떻게 돼요? 5만원? 10만원? 없어? 아 있잖아 다 알아. 거의 강매 수준. 아 나는 사실 이 가방이 진짜 예뻐가지고 다시 보니까 또 예쁘죠? 내가 이렇게 들고 오는 순간 아씨 이게 더 예쁜가? 많이 고민되지? 나도 그래. 이거랑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알아. 근데 둘 다 사면 참 좋겠어요. 얘는 되게 캐주얼하게 휘뚜루 마뚜루, 얘는 뭔가 좀 엣지있게 휘뚜루 마뚜루. 요거 딱 두 개 사도 한 12만원? 3만원 안에 퉁칠 수 있을 테니까 오늘 가방 사면 되지 뭐. 오늘 그런 날이지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거지 뭐. 오늘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데일리백 소개하는 시간 가져서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 난 근데 밤순이 좀 실제로 좀 보고 싶어. 얼른 코로나 끝나서 실제로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